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전을 하세요? 고사리 거. 혼안 봐. 아, 오늘 일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해야 돼,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뱀이 나온다는데 저는 뱀을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요 고사리 꺾을 때는. 근데 다른 분들이 가서는 고사리 꺾으면서 뱀을 봤다고 하도 이야기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산비탈에 자리한 고사리 밭은 오롯이 은경 씨 담당입니다. 귀농 초기에는 남편이 아침마다 꺾어다 줬다는데요. 과수원 일이 많아지면서 은경 씨 몫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고사리 끊는 게 재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힘은 드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일이라기보다는 그 자리 이렇게 눈에 딱 띌 때 보이면 끊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은경 씨는 귀농 후에야 고사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았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무섭기도 하다는데요. 돼지가 왔다 간다고 저렇게 완전히 길이 이렇게 교대 있잖아요. 발치나 저 이렇게 돼지 발자국. 네. 저 또랑 요새는 한번 여기서 모이 이제 순 올라왔을 때 반찬하다가 꺾고 있는데 멧돼지 요만한 거 새끼가 요렇게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 거리가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덕턴 쪽은 집에 안 있고 어디 싸다니냐고 빨리 집에 가고 꽝을 질더니 돼지가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뛰어올까 봐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참 할 짓도 없다. 할 일 없으니까 저 짓 하고 있다 이랬는데 가지런히 꺾은 걸 갖고 있다가 그대로 데칠 때도 가지런히 데쳐서 가지런히 늘어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또 이렇게 말리가지고 묶어놓으면 이뻐요. 자고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꿈꾸던 귀농은 일을 되도록 줄이고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골살이가 마냥 여유롭기만 한 건 아니더랍니다. 오히려 도시에 살 때보다 더 부지런해야 수확의 기쁨도 커진답니다. 5월달이 죽는 달이네. 5월달이다. 벌써 1년 됐냐. 매년 6월이면 부부가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뭐 땄는데 뭐 별로 안 땄나 왜 이번에는. 난 이리 많이 땄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따는 사람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따는 사람은 어떻게 양이 똑같냐. 손이 빠르니까 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돌복숭아도 얻고 바쁜 일상의 쉼표도 찍고 일석이조의 산행입니다. 평온하다 해야 되나. 진짜 아무런 그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 순간은. 잡념이 없지. 뭐 밭에 일 뭐 그렇게 많이 밀려 있어도 잠시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빠른데. 안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자.